4월의 첫날 봄 기운은 더욱 짙어져 갑니다. 봄꽃도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는데요. 봄꽃 축제에서 계절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물대 정보 알아봅니다. 4월 1일은 음력 2월 16일입니다. 대조개의 영향으로 당분간 해수면이 높을 전망입니다. 다음은 각 해안별 고조 정보 알아봅니다. 남해안의 경우 오전 9시 이후, 서해안은 오후 3시 이후에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겠습니다. 부산의 고조 시각은 09시 02분, 제주는 23시 39분에 250cm 이상의 해수면이 예상됩니다. 서해 군산은 16시 03분 고조 시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조기 고조 정보 주의에 드는 지역은 마산과 성산포인데요. 각각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구시 기준 수온과 파고 알아봅니다. 모든 해상의 수온은 두 자릿수까지 올랐습니다. 11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고요. 파고는 서해상이 최고 0.4m, 남해상은 최고 0.7m, 동해상은 최고 0.9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알아봅니다. 여수에만의 최강 유속 시각인데요. 오전 1시 43분, 남쪽 1.1노트의 흐름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항해경보 정보 알아봅니다. 동해안 마차진 부근에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4월 2일부터 6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